다녀왔습니다. 보라 언니. 학교 잘 갔다 왔어? 네. 너한테 할 말 있어. 좀 앉아봐. 왜 엄마, 무슨 일 있어? 놀라지 말고 들어. 네 친아빠가 한국에 들어왔어. 뭐? 언제? 어떻게 알았어? 엄마한테 연락 왔어? 엄마 친아빠랑 연락 안 한다며. 금수기하지 마. 옆집으로 이사 왔대. 플러스마켓 김원태 상무가 네 친구야. 뭐라고? 상무? 그래서 그렇게 자꾸 만나자고 하시... 뭐야? 그럼 아빠랑 같은 회사 다니는 거야? 아빠도 알아? 몰라. 아직 말 못했어. 아빠가 알면 얼마나 불편하고 껄끄럽겠어. 그렇긴 하겠네. 엄마는 솔직히 네가 네 친구 안 만났으면 좋겠어. 20년 동안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다가 나 몰라라 한 사람이야. 그런데 지금 와서. 엄마도 재혼했고 친아빠도 미국에서 결혼했다며. 서로 새 가정이 생겼으니까 날 보러 오는 게 쉽지 않았을 수 있지. 아니, 그런 게 아니라. 난 만나고 싶어, 엄마. 살아있을 때 친오빠랑 나 한 번은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? 엄마, 아빠도 사정이 있었을 테니까 이혼한 걸 원망하지는 않아. 근데 그렇다고 친오빠 얼굴도 못 보게 하는 건. 엄마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. 이제껏 남처럼 지냈는데 네가 이제 와서 만나면 여러 가지로 엄마, 아빠한테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겠어? 다른 가족이 불편해진다고 내가 안 만나야 해? 엄마, 나 친아빠 안 만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. 아빠였어. 언니! 야, 너 녹화 안 할래? 미안해요, 언니. 이거 보고 놀라서. 해녀복 입은 광고, 이거 언니 맞아요? 진짜 바다에서 문어랑 전복이랑 막 잡은 거예요? 상상에 맡길게. 많이 봐.